동호인 화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가 관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영등포구청 장기 테니스 대회를 시작으로 영등포구 연합회 장기 배드민턴 대회와 청안배 축구 대회가 관내 곳곳에서 열려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조기령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쓴 구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